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서남빛입니다. 나경원 의원, 원희룡 전 장관의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. 후보자들 사이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당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, 임성근 사단장입니다. 왜 증인 선서마저 거부를 한 건지 이것도 분석해봅니다.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